봐봐. 한 질문 더 하고 싶 거예요. 아, 예, 행복해서. 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배고파요. 그렇죠. My life is magic. 저한테 대화 관련된 말씀 해주지 마세요. 쌤 밥 드셨어요? 쌤 밥 드셨어요? 우리 이따 같이 아니, 먹을까요? 아니요, 저기. 어, 좋아. 아니요, 지금. 그래. 쌤 이따 끝나고 올게요. 쌤 끝나고 오시면 아마 저 그 민준이랑 데이트하고 있을 거예요. 네? 민준이랑 같이 해요. 어, 같이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같이 일과 복습하시죠. 자. 아이고, 나쁜 자네였어. 자, 하이라이스. 봐봐. 하이라이스. 하이라이스는 그거 아니야? 하이라이스는 먹는 거 아니고요. 자, 저기요. 잠시만요. 파이낸셜. 자. 저기 헤드과 하나. 그리고 스바니얼 패러러 드니 그로스 타사 우즈 랜드 스피어 랜드 빌 템포러리 커미션 인솔레이션 위트 이리게이션 드라이브 허베스트 너리쉬 되죠? 하나 소재, 소재는 뭐야? 위타 셋이 뭐예요? 막기다. 자, 쓰레기 매립지어서 만들어지는 오늘날의 공공예술. 쓰레기 아트가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제. 자, beef the fancy high rises. Financial headquarters, tourist centers, and souvenir parlors made their way to Battery Park City. The area behind the World Trade Center was a giant gross landfill. 되니? 자, make one's way to 한 표현이지. make one's way to. 지역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어디로? 어디로 길을 만들다는 뜻이지. 직역이 안 되니까 어디 어디로 나아가다. 안녕. 안녕. 어디 어디로 나가다 또는 잘 모르면 어디 어디로 진출하다. 어, 같은 말이 나가다 진출하다 같은 말이야. 진출하다 좀 어려운 말인 거야. 또 선생님 필기하는 것도 안 가르쳐줬다고 말할까 봐. 다행이다. 아니 나는 공기. 아니야. 빨리 몰랐어. 저거 몰랐어. 하이라이즈가 고층건물이야. 펜시 화려한 사치스러운이란 뜻이야. 펜시 모르면 써. 사치스러운 화려한이란 뜻이야. 펜시. 펜시? 어 진짜 그런. 여기 여기 펜시. 펜시가 어디 펜시 어디? 뭐라고요? 사치스러운 화려한. 펜시. 빅토리. 네. 전치사 접속사 다 있어. 펜시가요? 어? 아니야, 이거 접속사로 쓰인 거야. 여기 엔드 당 끊었네, 미친놈이. 자, 엔드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야. 자, 접속사로 쓰였어. 됐니? 자, 따라오지?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he area가 주어야 the area. 자,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봐봐.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뭐로 연결할 수 있어? 형용사로 연결할 수 있다. 됐나? 천천히 갈 거야. 고! 네. 행상인. 행상인이란 말은 이제 어, 일정 거처 없이 막 물건 파는 사람들, 그냥 판매하는 사람들. 배터리 파켓팅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렇지. 그 세계 무역 중심지 뒤에 있는 지역은 크고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다. 였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우리 저 9.11 테러 때문에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있잖아. 그 뒤에가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죠? 잘 봤어요. 잘했죠? 자, 화려한 고층 건물.
금융본부들, 금융본부들 뭐 몰라요. 자, 관광센터들 그리고 기념품 행사인들이 베럴리 파크 시티로 진출하기 전에 세계 무역센터 뒤에 있는 지역은 크고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였다. 되지? In 1982, artist 못 읽는 이 새끼 아네스 데네스 decided to return that landfill back to its roots, although temporarily. 이렇게 됐죠. 진석아 가자. 뭐 진석이 오늘 하나도 안 했네. 했는데요. 했냐? 예술을 할 수 있는 안에 미술가 예술가인 이 사람은 결정했다. 애들 얘기로 쓰레기 매립지를 원래 뿌리? 뿌리 또는 근원으로. 되돌리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 중요하니까 잘 봐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decide는 뒤에 뭐가 쓰여? 투부정사 쓰이는 거지. 자, back은 다시. 자, 얘는 근원, 뿌리 이런 뜻이지. 자, 문제는 이제 although가 나왔죠. although. 이게 뭐야? 접속사지.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이것을 despite랑 바꿨을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줄지 않고 despite가 아니라 although를 고르겠다. despite는 전치사니까 명사나 ing가 나와야 되는데 이 새끼는 부사가 나왔으니 이 새끼 원래 문장 한번 써보자. 네. 네. 봐봐. 그거 자, 여기 있는 의미 봐봐. 지금 주현이가 질문한 부분은 return that landfill back to its root라는 표현을 질문해야지. 그 근원으로 다시 돌린다.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을 때 매립지 이전엔 뭐였겠어? 자연이었겠네. 그지? 됐니? 자연으로 다시 복구시키겠다는 얘기. 됐니? 네? 내가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면 안 되고. 잘했지? 됐나? 자, 봐. 그럼 요거. 요거 쓰면 어떻게 될까? 얘는 지금 이슬 앞문장이라 보고 이걸 이즈로 쓰게 되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지. 그치? 왜 말이 안 돼? 이 비동사 다음에 뭘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으로 보기가 힘들고 생략으로 봐야 됩니다. 생략. 오케이. 그래서 그냥 쓰는 거야. 그냥. 무역해서 이렇게 써야지 말이 됩니다. 이만큼이 생략된 거야. 앞에 내용이 반복되니까 이만큼이 생략된 거야. 그냥 어설프게 although 다음에 얘를 그냥 is가 생략되어 있어서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서 여기에 temporarily지 이러면 더 헷갈린다. 왜냐면 얘 뭐야? 얘는 부사잖아, 그지? 우린 비동사 다음에 부사 쓰는 경우 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얘는 생략으로 봐야 돼. 지금 너무나 반복되지? 그 쓰레기 매립지가 그 근원으로 일시적으로 돌아갈지라도 이렇게 쓴 거야. 오케이? 되는 거 맞아? 더 쉽게 얘기해줄게. 이 자리에 temporary를 쓰면 쓰지 않, 이 작가는 이 자리에 although temporary를 쓰지 않은 겁니다, 지금. 됐네? 그래서 해석하면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그 쓰레기 매립지를 그 근원 상태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다. 이게 된 거죠. 자, 요거 다시 자 여기 봐봐. 이 although temporarily만 하나 별표 쳐놓고 뭐라고? 자, 저번에도 한번 재민이가 질문해서 얘기했지만
분사 구문은 우리가 배울 때는 주어 같은 거, 주어가 다른 거, 주어를 생각하는 거 세 개를 배웠는데 애당초 분사 구문은 뭐라고? 요 주어가 필요 없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설명을 중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문장에 있는 주어랑 같은 거 뭐 앞 문장으로 보지 말고 그냥 내 영작한 거야.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니까 요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걸로 봐라. 그게 훨씬 니네 이해하기 더 편하다. 그치? 어려워요. 자, Dennis was commissioned by the Public Art Fund to creat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ntastical piece of public work, Manhattan. Manhattan has ever seen. 어, 이거 한번 해석 좀 해. 너 그만 웹툰 봐, 이 새끼야, 진짜. 아우, 씨. 그것도 운명이야. 어떻게 하루 종일 나한테 해 떠 있으면 하루 종일 웹툰 보거나 자빠져 자고 있지. 밤에 또 웹툰 보고, 이 새끼야. 자, 다음. 철진이, 철진이, 고! 아니, 위탁. 위탁 받았다. 자봐. 커미션 있지, 커미션. 얘는 동사로 뭐뭐를 위탁하다, 맡기다라는 뜻이야. 근데 맡기다로 가면 이제 수동태가 이상하지. 데니스는 맡겨졌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위탁받았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그렇지? 계속해. 제가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여기 Manhattan has ever seen. 얘가 이제 바로 목격이겠지. 자,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고 빨리 하겠네. 자, 데니스는 위탁받았어. 자, Public Art Fund란 말은 지금 기관 이름이야. 이 기관에 의해서 위탁을 받았어. 뭐 하기 위해서? 자, 뭐가 나왔어? One of 복수명사. 그렇지? 뭐 그래서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를 만들도록 위탁받았지. 가장 뭐한 거? 가장 significant, 중요하고 fantastical, 환상적인 피스는 작품이야. 뭐야? 공공작품, 대중작품의 가장 중요하고 환상적인 작품 중에 하나를 만들도록. 어디에? 맨하탄이 에버는 지금껏 뭐뭐한 적이 있는 뭐 지금껏 이런 뜻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최상급 뭐 나오고 that, 주어, have, ever, pp가 나오면 이거 보통 해석을 외운 애들도 있어. 오케이? 왜냐면 의역을 해야 되거든 얘는. 지금까지 주어가 뭐뭐한 것 중에서 가장 뭐뭐한 이렇게 삽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뭐뭐한 것 중에서란 말이 이걸로 해석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맨하탄이 지금껏 본 적이 있는 것 중에서 본 적이 있는 그 대중 작품의 가장 중요하고 환상적인 작품 중에 하나를 만들도록 요 기관에 의해서 이 새끼가 위탁받았다. 다시 자. 데니스는 위탁을 받았어. 오케이? 요 기관에 의해서 이 기관은 기금 기관이야. 오케이? 만들라고.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 이거 중에 하나를. 이거가 뭐야? 가장 중요하고 환상적인 대중 작품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그러한 작품들 중에 하나를 만들도록 위탁을 받았어. 뭐한? 맨하탄이 지금껏 본 적이 있는. 됐어? 다시? 어디? 어, 그 위에서. 뭐뭐하도록, 어? 이거 3형식. 하도록. 하기 위해서랑 하도록이랑 같아.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만들도록. 만들도록. 됐냐?
간다. 한 어, 자 여기까지. 빨리 지금 가 출발해야 될 사람 출발하시고. 녹화할 테니까. 자, 출발할 사람 출발하고. 맨하탄 이름이야, 도시 이름. 뉴욕의 중심 도시가 뉴욕시에 있는 중심 구가 맨하탄 구야. 오케이? 진짜요? 네. 뉴욕시예요, 뭐예요? 뉴욕시. 뉴욕시의 맨하탄. 뭐냐, 동이냐? 뉴욕시 안에 있는 거야. 맨하탄 시다, 시. 뉴욕주냐? 뉴욕 지역 이름이야. 니네 혹시 센트럴 파크란 말 들어? 센트럴 파크? 네. 그게 맨하탄 앞 맨하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니네가 말하는 뭐 타임스퀘어 이런 데 있는 거 있지? 타임스퀘어 뭐 그 뭐야 자유의 신상 있는 거. 그게 다 맨하탄에 있는 거야. 맞지? 자, 헐 컨셉. 자, 봐봐 이제 이건 그냥 뭐 일대기 얘기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 원래 세계 무역 센터 뒷구역은 다 쓰레기 매립지였으나 한 예술가를 데려다가 야 이 새끼 원래 좀 쓰레기 매립지 좀 지저분하니까 좀 원래 좀 이쁘게 좀 해봐라. 하자면 좀 이쁘게 좀 해봐. 좀 가장 맨하탄 씨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걸로 한번 만들어봐. 여기까지 온 거야. Her concept was not traditional sculpture, but living installation that changed the way the public looked at art. 자, 해석 시켜보겠습니다. 박지원 해서 미녀의 컨셉은 전통적인 법, 전통적인 법이 아니었다. 그러나 리빙 설치 리빙 설치 그 방법을 바꾸는 자, 같이 봅시다. 일단 나데이 버피 구문이지. 나데이 버피 구문. 나데이 버피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아니라 B 이게 되는 거고. 그냥 자, 나데이 버피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니? 여기 A랑 B가 뭐야? 병렬 구조지, 병렬 구조. 그래서 뭐야? Traditional sculpture가 명사니까 뒤에 있는 living installation이 또 명사인 거지. 되지? 자, 아니 두 명밖에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얘네 온도가 47.5도인가? 자, 됐! 뭐야? 주격관계 대명사야. 다 되는 거지. 주격관계 대명사. 웨이. 웨이 다음에 뭐 써? 완벽한 문장 쓰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까지 다 있어. 더 웨이. 뭐랑 같아? 더 웨이. 어떻게 써도 돼 이 새끼. How로 써도 되고 어? 또는 더 웨이 다음에 생각된 거 쓸 때는 대시 쓰거나 뭘 써? 이인 위치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 오케이? 지금 내가 쓴 새끼들은 틀리지 않아. 오케이? 하지만 뭐가 틀리겠어? 더 웨이 다음에 위치 같은 거 딱 박아놓고 골라라 이러면 틀려. 이건 틀린 거야 얘는. 대지 충분히 된다 봐. 오케이? 자, 그럼 보자. 그래도 관계 부사고 그래도 관계 대명사니까 다 괄호 묶어서 한은으로 해석해버리면 되겠다. 되지? 되는 거지. 몰라. 그녀의 개념은 전통적인 조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살아있는 설치였어. 뭐해? 방식을 바꾸는 대중이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뭔가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설치였다. 나는 구조물이었다. 이런 얘기지. 되나? 되는 건지. 자, 이 정도 속도로 했는데도 멍 때리고 지금 막
우주 밖에 왔다 갔다 거리면 내가 도와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전 사실? 이해하면 바로 넘어간다 이제. The name of art. Dennis put a beautiful goal in Whitfield right in the shadow of the gleaming twin towers. 가자. 누가 갈까? 누가 갈래? 준영 가자. 잘했다 우리 아들 자와. 그래서 뭐 했어? 푸시 나오면 푸시나 플레이스 같은 거 나오면 항상 뭐 찾으라고? 전치사 찾으라고 하면 A를 B 안에 넣다 두다 놓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제일 중요한 뼈다구 어딘 거야? 요 인인데 rise 뭐야? 바로 바로란 뜻이야. 바로 바로 어디 안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되게 잘했어. A를 바로 저 그늘 아래 두었다. 여기 반짝거리는 트윈타워가 뭐냐면 세계무역센터가 쌍둥이 건물이잖아. 그렇대. 예, 몰라. 그랬대. 어? 어, 그래서 뭐야. 그 뭐야. 그 쌍둥이 건물 그래서 따라해가지고 서울에도 쌍둥이 건물 똑같이 지었잖아. 좀 작게. 그랬대. 나도 몰라. 쌍둥이 건물 어? 가보긴 했으나 무서워. 자, 됐지? 예술이란 이름으로 데니스라는 그 아줌마는 아름다운 황금색의 밀밭을 어디에? 반짝거리는 쌍둥이 타워 그늘 속에 두었다. 바로 뒤에 두었다. 반짝거리는. 되냐? 되냐? 왜 근데 왜 이렇게 뒀다는 왜 그늘이겠어? 세계무역센터 바로 뒤 지역이 쓰레기 매립지였는데 그 세계무역센터 그 뒤 를 뭐로 바꿨다는 거야? 아름다운 금색 밀밭 밀을 심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지금 존나 단순해. 되게 복잡하게 쓴 거 아니야? 쓰레기 매립지 싹 다 밀어버리고 그것도 밀 심었다는 얘기야 지금. 그 존나 복잡하게 얘기한 거. 됐냐? For Whitfield, a confrontation. Dennis and volunteers removed the trash from 4 acres of land, then planted amber waves of grain. A top of areas. 됐나? 자, 요 작품 이름이야. Whitfield, a confrontation. 작품 이름이야. 대립, 마주친 이런 뜻. 아, 왜 이렇게 배고프지 오늘? 나 아크렛 쓰는 거예요. 아크렛? 에이커, 에이커. 이 에이커가 땅의 면적을 재는 단위야. 우리나라가 평 이런 거 있잖아. 한 평, 두 평 하잖아. 에이커는 존나 큰 땅을 재는 면적 단위. 그러니까 에이커야.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도 에이커라고 해. 자. 어? 어? 어디? 뭐? The area 앞에? Area 앞에 어디 있어? 어, 탑 위에. 위에 top하면은 top하면은 그냥 위라는 명사인데 어떻게 하면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야. 앰버 호박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호박 빛깔이라는 뜻이야. 호박 세계. 이거 에이커 면적을 재는 단위야. 면적을 재는 단위. 오케이. 우리가 그 앰버가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니고 그 호박 있지? 먹는 호박 말고 또 호박 있잖아. 야 보여줄게. 먹는 호박 말고 있잖아 엄마 앰버. 햄버거 그 왜? 이거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 그 그렇지 왜 뭐야 모기 같은 새끼들 화석에 잡기 잠길 때 이런 돌덩어리잖아. 아 진짜 처음 봐 이거?
아니 잠깐만 호박 어떻게 정해줘야 돼? 아 이거 진짜 애매하네. 이거 호박을 태워서 처음 설명해봐서. 아 나무 진딧물 있지. 그게 화석이 되면 호박이라는 거야. 어 써있네 이렇게. 아 그 나무 진딧물이었어? 그게 호박이야. 노란색 호박. 처먹는 거 아니고. 됐지? 자 여기 접속사 댄으로 묶여주고 있어. 제거한 다음에 심었다. 됐지? 처리해서. 로부터. 자 그래서 For Whitmill a Confrontation 이런 작품을 위해 데니스와 자원봉사자들은 4에이커 면적의 땅으로부터 쓰레기를 싹 다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야? 호박 물결. 뭐해? 그 곡식 미를 얘기하지. 곡식의 호박 물결. 의역하면 호박 물결의 곡식을 심었다. 어디 위에? 그 지역 위에. 근데 After months of farming and irrigation, the wheat field was thriving and ready. 자, and에 걸리는 거 뭐야? 형용사, and 형용사. 자. 이게 관계란 뜻인데 봐봐. 개자가 요거야, 요거. 관계가 뭔지 모른다, 손. 이게 논에 물대는 거. 논에 물대는 걸 관계라고 하는 거야. 자, 봐봐. 벼를 심어야 돼. 그러면 맨 땅에 벼 심으면 와, 잘 자라지 않을 거 아니야. 물을 처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논이 씨발 산꼭대기에 있어. 그럼 어떻게 물을, 비 올 때만 기다려? 안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이 밑구녕에 있는 흐르는 물을 존나 끌어올려. 이걸 관계라고 해. 그치? 논의 물대기. 됐나? 자 그러면 농업과 농사와 관계의 여러 달 뒤에 이렇게 그 밀밭은 번창을 했고 준비가 되었다. 뭐 할 준비가 됐는지는 뭐 의역을 한 거지. 그러니까 수확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야. 이제 번창하는 준비를. The artisan or volunteer harvest. 그래서 수확했겠지. Thousand pounds of wheat to give to food bank in a city, nourishing both the minds and bodies of New Yorkers. 자 마지막 문장 해석. 좋아. 박민우. 자, 그래서 그 예술가 덴버와 그녀의 자원봉사들은 수확했어요. 수천 파운드의 밀을 뭐하기 위해? Give to, 주기 위해. 이 Give to는 Donate랑 같은 말이에요. Donate. 이렇게 기부하다는 뜻이야. 요거만 잡아서 요거만 자동사로 써야 돼. 왜냐면 기부가 사형식으로 쓰이니까 Give to 하면은 사명식으로 쓸 수 있어. 뭐한테 기부하다. 그래서 food bank, 그 뭐 음식 뱅크 뭐야 그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런 것을 food bank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food 은행, 그 도시에 있는 음식 뱅크에 기부하기 위해서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했어. 그래서 뭐했어? 영양분을 공급했어. 누구에게? 보스 AMB, 뉴욕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자, 그렇지. 그렇게 보면 니네한테 더 편하겠네. 봐봐. 이거 사용식으로 보면, 근데 give to에 그런 뜻이 있긴 있고, 이거랑 똑같은 거지. 지금 뭐야 현석이가 말하는 거는 chair to sit on이랑 똑같은 말 쓴 거지. 이렇게 원래 sit on chair인데
이 뒤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가 수식받는 말로 가게 되면 얘가 지워진다 이거지. 그 자리가 지워진다. 이 자리가 지워지고 그대로 수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 어떻게 썼다는 거야? Give it to feedback 이렇게 쓰고 싶었다는 거지. 근데 이 윗이 꾸며주는 말로 가니까 이렇게 쓰여있다. 이렇게 보면 문법 잘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지, 그지?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야. 됐나? 형용사준법으로 되겠다. 됐나? 주제는 얘가 지금 봐봐라. 자, 이거 주제 한번 써봐라. 근데 일화라. 이거 일화라서 주제 쓰는 게 좀 그렇지. 보통 뭐야? 한 여성이, 그러니까 한 예술가가 그 세계무역센터 뒤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밀밭으로 만들었던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밀밭이 조금 없어 보이면 자연 친화적인 예술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자, 뉴욕의 한 예술가가 세계무역센터 뒤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자연 친화적인 예술품으로 만들었다. 재탄생 시켰다. 이런 얘기를 쓰면 되겠다. 근데 나와 25 붙였다가 26번부터 합시다. 안 하고 싶긴 한데 단어 체크 다 했어? 합시다. 가자. Organisms living in the deep sea have adapted to the high pressure by storing water in their bodies, some consisting almost entirely of water. 자, 29번 들어가니까 조금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보이지 이제. 단어는 다 됐을 것 같아.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노란색 문법이야. 자, 앞에 있는 거 뭘 꾸며줘 지금? 분사지. 자, 이거 뭐랑 같아? Which, a, living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자 단어 중에 아까 안 나왔던 거 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adapt to는 뒤에 뭐가 나와? 명사나 ing가 나오는 거야. 이거 다시 말해서 이 새끼 뭐야? 이 두 전치사야. 오케이? 얘는 뭐야? 뭐뭐에 적응하다 라는 뜻이야. 되지? 자, by ing가 나왔어. by ing. by ing. 뭐뭐 함으로써. 물을 저장함으로써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해. 자, 이 새끼 봐봐. 쉼표가 끝난 다음에 some consisting almost entirely of 이렇게 되어있지. 뭐야? 분사구문이지. 원래 문장으로 바꿔봐야 되는 쉽네. 주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야? consist of가 있고 consist of는 뭐야? 뭐뭐로 구성되다인데 되다라고 해서 이 새끼 수동태로 쓰지 않아. 이 새끼는 절대로 수동태가 되지 않아. 오케이? 동의어가 뭐야? 동의어는 수동태로 되지. be made up of 얘는 수동태로 돼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수동태가 안 쓴다는 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설프게 some being consist 이렇게 안 쓴다. 분석하면 써봐. 느리게 하라고? 엄밀하게 말해줘요. 수동태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자동사라고. 자동사 consist of가 자동사야. 근데 어떻게 했어? 그냥 대충 and 같은 거 쓰면 되겠지? and some 시제가 consist of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지? 그럼 some 다음에 이거 some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뭐 있어? some 다음에 막 굳이 쓰다면 뭘 쓰면 돼? organism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복습 취급해야 돼. some and some organisms consist of almost entire water. 컨시스트 자동 자동사예요? 컨시스트 컨시스트한데 근데 항상 consist of로만 돼 있어. 컨시스트로 돼 있는. 오브가 저 있어.
네, 사실 다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다시 좀 물어보자. 잠깐만. 지금 주현이는 consist of 내가 썼는데 야 저기는 consist로 써있는데 강이 나 요 사이에 지금 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다 consist랑 of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과목은 organism이네? 됐냐? 이제 해석하면 되지? 자 해보자. 우리 몸도 몇 퍼센트가 물로 돼 있냐? 어쨌든 뭐다. 자, 깊은 심해. 심해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적응해왔다. 현재 완료했었나 보다. 뭐에 적응해왔어? 되게 높은 압력에 적응해왔어. 뭐함으로써? 그들의 몸대가리에 물을 저장함으로써. 그래서 그 몇몇은 거의 전체적으로 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렇지? 자, 우리도 한 80%가 물로 되어 있다며. 맞아? 중요하잖아. 자, most deep sea organisms lack gas bladders. 이 블래더가 불에, 불에 뭔지 알아? 불에? 불에를 몰라? 물고기 새끼들 보면 이 공기 주머니 갖고 있어. gas bladder가 그 공기 주머니, 그 불에라고 하거든. 이 새끼가 봐봐. 내 몸에 불에 하는 게 좀 이상하네. 내 물고기야. 뜨고 싶어. 위로 뜨고 싶어. 근데 헤엄쳐서 가고 싶진 않아. 그럼 어떻게 돼? 몸을 가볍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불에다가 가스를 존나 넣어. 그러니까 풍선 커지지. 그러니까 몸속에 튜브 갖고 있어. 몸속에 튜브가 있는 거야. 그럼 튜브에 공기는 어떻게 돼? 붕 뜨지. 가라앉고 싶어. 그럼 공기 빼면 쭉 들어가. 오케이? 그러한 공기 주머니를 불에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몸속에 내 안에 튜브 있다. 그게 불에야. 됐니? 대부분의 심해 생명체들은 당연히 뭐가 부족하겠어? 불에가 부족해. 그러니까 심해 살겠지. 그지? They are cold-blooded organisms that adjust their body temperature to environment, allowing them to survive the cold water while maintaining a low metabolism. 아, 이 정도는 우리 준영이가 한번 해줘야지. 준영, 가자, 준영아. 하면서 들이 차가운 물에서 낮은 대사작용 낮은 대사작용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좋아요, 잘했어, 잘했어. 보자. 여기서 이제 봐봐. 아까 하루다 말았는데 자, 어댑트는 얘들아 이 새끼도 또 자타동사가 다 했어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이게 뭐뭐에 적응하다는 뜻인데 뭐뭐에 적응하다. 근데 이 새끼를 어떻게 쓰면 여기 명사 쓰고 to 어쩌고로 이렇게 쓰면 얘를 뭐뭐에 적응시키다라는 뜻이 되고 이 새끼랑 동의어가 adjust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잡아 이것도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나 ing 쓴다. 다시 말해서 요때 2는 다 전치사 이거 다 전치사 이거 다 전치사 이거. 자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여기서 꾸며주고 있어. 자 분사구문 하나 나왔지. 분사구문 또 분사구문 또 나왔지. 분사구문 좀 이따가 이제 빨간색으로 깔 표시할 거니까 해석부터 할까. Cold-blooded organism은 냉혈 동물입니다. 우리는 뭐야? 온혈 동물이지. 그들은 냉혈 동물이다. 뭐하는? 그들의 신체 온도를 그들의 환경에 적응시키는 냉혈 동물이야. 우리는 36.5도를 유지하는 온혈 동물이고. 그래서 뭘 허락해? 걔네들이 추운 물 속에서 생존하는 것을 허락해. 뭐하면서? 낮은 대사를 유지하면서
자, 여기 대사작용. 낮은 대사작용이 뭐? 딱 대사가 뭐야? 처리야.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생성과 저장 분해를 담당하는 모든 것들을 대사작용이라 하는 거야. 그렇지? 자, 됐죠? 그럼 잡아봐. 여기 당연히 ing겠지. 왜 ing겠어? alone 항상 어떻게 써? allow a 투동사형 쓰니까 이 새끼 뒤에 이렇게 뭐 대명사만 하나 바뀌어 있어도 얘는 ing겠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와도 분사구문 있는 거 알아야겠지? 그렇지? 원래 문장 안 바꿔도 될 것 같고. 자, 해석 다 했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내용 보자. 자, 심해 생물들. 오케이? 심해 생물들은 몸속에 물을 이용해서 수압을 잡는다. 그지? 그리고 냉혈 동물이야. 됐나? 거의 나열식이네, 그지? 이 정도만 봐도 알 수 있어. 심해 동물의 특징들을 얘기하는 글이야. 오케이? 스페시스 lower their metabolism so much they are able to survive without fe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s finding a sparse food that is available expends a lot of energy. 이렇게 있지. 좀 천천히 써볼 테니까 잘 봐. lower가 동사니까 뭐 하는 거야? 낮추다라는 뜻이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뭐니? 지금 소하고 대시 나왔으니까 해석은 할 거란 말이야. 니네가 너무 뭐뭐해서 뿅 하다 이렇게 해석될 것이고, 당연히 이 대신 접속사로 쓰인 거지. 문제는 뭐야? 요 자리가 형용사나 부사가 쓰이는데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쓸 때는 뭐라고 기본이 해석이야. 해석. 맞아? 저부터 이제 대신이 뭐야? 교과서 할 때 써줬지. 소하고 대 사이 형용사나 부사 쓸 수 있는데 기본은 해석입니다. 얘가 지금 뭐야? 많이 이렇게 해석되니까 부사자리고, 요 자리에 무조건 형용사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동사 다음에 명사가 쓰일 때는 뭐라고? 이 새끼가 MTBFCK가 아니면 그냥 해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자, 애즈 접속사로 쓰인 거야. 뜻은 좀 이따 해석시킬 때 물어볼 거고, 주어가 finding이야. 동사가 expand가 동사야. 오케이? 됐어? 동명사 주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to find로 써도 틀리지 않겠지. 동명사 주어니까. 됐니? sparse. 희귀한. 내가 부족한이라고 해석하면은 부족한 드문으로 해석하면 뭔 소리인지 모를까봐 희귀한으로 한 거야. 자, 또 뭐야? 관계대명사. expand는 뜻이 뭐야? expand. expand 물어보는 expand 또 확장하다가 말하는 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니지. expand는 뜻이 뭐야? 지출하다, 쓰다, 소비하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확장하다는 스펠링은 뭐야? 이게 expand지. 이건 확장하다는 뜻이야. 됐니? 가자 현석아. 해석 가자 현석아. 우리 현석이 가야지. 많은 분들은 그들의 신진대사를 만들어준다. 그들이 음식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No.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봐 현석스. 쏘하고 대시 합쳐져 있을 때만 얘가 멍멍하기 위해서고요. 오늘 집중 왜 그러지? 많은 종들은 그들의 신진대사를 매우 낮춰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다. 오케이?
잘했어. 그 희귀한 이용 가능한 희귀한 물질을 발견하는 것은 물질을 발견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지출한다. 지출하기 때문에 여기 에즈가 때문에로 해석합니다.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해석할 거야. 많은 종들은 그들의 신진 대사를 매우 낮춰서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이 없이 생존할 수 있어. 오케이? 왜냐하면 이용 가능한 희귀한 음식을 찾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냥 완전 신진 대사 확 낮춰버려. 아 먹이 찾는 거 어차피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게. 어차피 먹이 찾을 때 애는 존냈으니까 이런 뜻이야. 에? 됐어? 자 아마 몸속에 물을 이용해서 수압을 견디고 냉혈 동물이며 신진대사율을 낮춰서 생존을 유지한다. 오케이? 됐나? Many predator fish of the deep sea are equipped with 외워야 되는 거지? Enormous mouths in sharp teeth enabling them to hold on to prey and overpower it. 좋아, 가자, 재민아. 다양한 깊은 심해의 육식성, 육식성이 그 피시거든요. 피시? 피시들은 피시들 피시는 물고기 잡혀 있다.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발로 뭐냐면 그들이 가능하게 한다. 그 먹이를 그 먹이를 잡는 것을 자, 잘했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는 이제 이거지. Be equipped. Be equipped. With. 가장 쉬운 거는 뭐뭐를 갖추다. 원래는 뭐뭐를 장비하다는 뜻이지. 자 주어는 뭐야? 주어 A-O 비율로 구조되어 있으니까 many predatory fish가 주어지 단복수가 같기 때문에 many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어를 쓰고 뭐 알아서 또 얘들아 분사구문 나왔지?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야? 분사구문 여기서 enable A-to 동사원형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런 거지. Hold on는 그냥 되게 그냥 단 잡다야 잡다 잡다.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이 overpower 앞에 있는 거 뭐야? to가 생략돼 있는 거지. 여기에 걸리는 거야. overpower 뭐예요? 어? 제압하다. 굴복시키다. 그럼 여기서 이 시간에 키는 말은 뭔 거야? Prey. Prey를 가르치지. 이게 단수예요? 뒤에? Prey는 단수. 아 네네네. 복수는 뭐야? Prey. 어 Prey. 아 나 왜 이래? 심해 많은 여기 육식 물고기가 아니고요. 육식이란 뜻이 없어요. 재민아 포식 이런 뜻이에요. 포식의 심해 많은 포식 어종들은 뭘 갖추고 있냐면 졸라 큰 입과 졸라 날카로운 이빨들을 갖고 있지. 그래서 걔네들이 이 포식종들이 뭐 하는 것을 가능해? 먹이를 꽉 잡아서 그것을 제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됐나요? 네 번째 특징 뭐래? 큰 주둥이 날카로운 이빨. 자 다음에 6번 Some predators hunting in the residual light zone of the ocean have excellent visual capabilities while others are able to create their own light to attract prey mating partner.
자, 주어가 some predators라서 has가 아니라 have를 써달라는 문법 문제였던 것이고요. 자, 여기서 residual light zone이란 말은 residual은 거주할 수 있는 이라지, 거주하는 이라지. 거주의 거주할 수 있는 빛이 있는 지역. 아니 잔광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나도 이게 여기서 만든 말이라서 어떤 뜻인지 몰라. 일단 지역하면 거주하는데 빛이 있는 지역이야. 이런 얘기지. 근데 심해는 어때? 심해는 얘가 지금 뭘 상징하는지는 그냥 뭐 거주하는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빛이 있는 지역인데. 심해니까 얘는 빛이 별로 없는 지역이야. 빛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지역이야. 이런 뜻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분사가 하나 나왔지? 심해 바다에 거주하는데 빛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빛이 되게 어두운 그런 데서 사냥하는 몇몇 포식종들은 뛰어난 시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지? 반면 다른 새끼들은 만들 수 있어. 그들 자신의 빛을 뭐하기 위해? 먹이나 메이팅 파트너 짝을 매혹시키기 위해서. 다시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포식종은 시력이 좋거나 아니면 스스로 발광을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특징이 있는 글이야. 만약에 나온다면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다시 가봐. 심해의 생물들은 몸속의 물을 이용해서 수압을 견디고, 냉혈 동물이면 신진대사를 낮춰서 생존을 유지하고, 주둥이가 크고 이빨이 날카로운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력이 좋거나 아니면 스스로 빛을. 됐죠? 그래서 주 요약을 하면 이걸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심해 동물의 특징입니다. 메이팅 파트너가 짝 배우자, 짝짓기 파트너. 됐나요? 자, 30번 드디어 30번 들어갑니다. 속도를? 자. 아니 이거요. 운동? 민우야, 운동 좀 가까워. 나 지금 나 배 아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좀 도와줘.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아프지? 자, 찾아봐. Unlock, 열다. Modification, 변화나 수정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 다음에 Reproductive, 번식. Recognizable, 알아볼 수 있는 Variety. Nervable, Starvation, Famine, Primarily, Balanced, Humanity. 자, 지금 드디어 30번째 들어갑니다. 자, 잠깐만. 소재도 봅시다. 소재. 농업에 있어서 인류가 고려해야 되는 생물학적 다양성의 문제가 소재입니다. 자, innovation.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 has unlocked modification in apples, tulips, and potatoes that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through a plant's natural reproductive cycle. 이 1번 문장은 한마디로 인간이 자연 습성에 개입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읽어보면 무슨 소린지 알아? 농업에 있어서의 인간의 혁신은 열었다. 뭘 열었어? 변형과 수정을 열었어. 뭐? 사과, 튤립, 감자들에서 변형을 열었다. 뭐 하는 건데? 절대로 실현됐을 리가 없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뭐를 통해? 식물의 자연스러운 번식 순환 주기를 통해서는 실현되지 않았을 그러한 변형을 열었다. 됐냐? 자, 봐봐. 이제 문법 얘기할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철진 오케이? 오케이. 민 오케이? 자, 이 새끼 첫 번째 현재 완료 그냥 썼나 보다.
그 다음에 이 새끼의 선행사는 뭐야? 앞에 있는 애플 이게 아니라 modification을 가리키는 거야. 선행사는 얘인 거야. 바꿔 쓴다면 이제 위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나 뭐가 나왔니? 저번에도 한번 쭉 정리한 거라서 뭐가 나왔어? 조동사 have pp가 나왔어. 다 쓰지 않고 내용만 쓸게. 뭐야? 이거는 과거에 플러스 후에나 또는 과거의 가정. 얘는 과거의 가정이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뭐야? realize는 깨닫다 말고 뜻이 뭐가 있어? 실현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 실현시키다. 그래서 뭐가 쓰이니 여기? 현재 완료의 수동태가 쓰여 있는 상황이야 지금. 자, 사이클은 순환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순환 또는 주기 이렇게 해석하면 뭔 소리인지 더 알 것 같고. 근데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알면은 얘는 문법적으로 걸리는 건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 거야. 이제 인간이 자연 습성에 개입했다는 얘기인지 한번 봐봐. 농업에서의 인간의 혁신은 변형의 세계를 열었다. 뭐야? 이러한 식물들에게서의 변형을 열었어. 어떤?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이러한 식물들에게서의 변형을 엿봤다. 근데 this cultivation process has created 아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 내용상 중요한 단어 하나 딱 뽑으라면 이 새끼야. 오케이. This cultivation process has created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and fruits consumers look for in their grocery stores. 이렇게 됐지? 내가 다 30번 때 내가 다 할 거 시키지 않고 잘 봐야 된다. 자, 동사가 두 개 있는데 어디서 끊어야겠어? 여기서 consumer 여기까지가 바로 당연히 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요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건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디에 목적 빠져 있어? 여기 look for의 목적어 빠져 있는 거야. 오케이. 현재 완료 썼나 보다. 이제 이러한 경작 과정은 뭘 만들었니? 인식 가능한 야채들과 과일들의 몇몇을 만들었어. 뭐하는? 소비자가 그들의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쉽게 눈에 띄는 야채와 과일 등의 종들을 만들었다 이거야.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this cultivation process 그리고 recognizable이라는 단어야. 자, 여기는 이 경작 과정을 뭔 얘기하는 거야? 변형을 얘기하는 거야. 자연, 식물의 자연적인 주기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행동, 그 변형, 그게 뭐겠어? 경작 과정이야. 됐어? 이 경작 과정이 뭐 했다는 거야? 지금 봐봐. 산에 가면 존나게 1번 식물, 2번 식물 존나게 많잖아. 여러 가지 식물 있잖아. 그지? 그 중에서 인간은 몇 개를 선별해서 뭐 했다는 거야? 이 새끼들이 계속 다수로 존재할 수 있게끔 이 새끼들이 끊임없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게끔 뭐 했다는 거야? 식료품점에 가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구별 가능한, 인식 가능한 야채와 과일들을 만들어 왔지. 맞아? 산에 가봐. 산에 가면 인식이 가능하지 않아. 나는 산에 가면 쑥과 도라지와 미나리와 고사리를 구별 못해. 먹을 때 이게 고사리랑 먹어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식료품점에서 인식 가능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야. 됐니? 자, 봐봐. 요건 이랬지, 요거. 그치? 요 인식 가능하냐는 말 내가 왜 네모칸 쳤냐면 이거 빈칸으로 나오게 되면 뭔 소리인지 몰라, 이거. 오케이? 역시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치면 다 빈칸에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내는 거야. 오케이? 이 새끼를 박스로 내봐. 내용의 일관성을 잘 모르면 뭔 소리인지 모른다. 오케이? 인간은 자연에 개입해서 변형을 시켰어. 몇몇 식물존들에게 변형을 시켰지. 그 변형의 방식이 뭐야? 경작 형태인 것이고.
이 경작 과정은 수많은 식물들 중에 정말로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 종류까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들 중에 우리가 식료품에서 찾을 수 있는 찾는 인식 가능하기 쉬운 그러한 야채와 과일들을 만들어 왔어. 이렇게 이 새끼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찾는데 존나 애를 먹어. 됐나? 그런 의미인 거야. 됐니? 자, 보자. 내용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자, 인간은 농업은 식물의 자연 주기에 대한 변형을 시켰고, 됐니? 됐어요 여기까지? 이 변형이 뭐 했다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의역하면 우리한테 친숙한 그런 과일과 야채를 지속 생산해 왔다. 이런 의미인 거야. 완전 다 저처럼 빼고 다 우리가 까버리면 이제 30번이 나올 것 같거든 나는 지금. 왜냐면 내용이 쉽지가 않아. 그러나 천천히 쓸게. 천천히. 배가 안 아파 이제. 행복해졌어. 뭐지 왜 이렇게 커? 간다. 좀 내릴게. 저 뒤에 안 보이지? 그러나 relying on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 can lead humankind vulnerable to starvation and agricultural loss if their harvest is destroyed. 자. 그러니까 요거를 단순화시키면 무슨 얘기인 거야? 요걸 단순화시키면 내용상 중요한 거니까 쓰지만 인간은 선호하는 식물을 경작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지금까지 이거야. 됐어? 다시 봐봐.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인간은 자연의 특정 식물에 개입을 했어. 변형을 시켰어. 그래서 우리가 식료품점에서 늘 찾는 인식 가능한 친숙한 과일과 야채들을 지속 생산했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걸 합치면 뭐야? 인간은 선호하는 식물을 경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같은 말이야 이게. 내가 왜 계속 요약하겠어 지금?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 그러나로 바뀌지. 그러나 rely on. 자, 좀 순서를 바꿀 거야. 먼저 해석부터 하고 단어랑 문법 볼게. 그러나 경작된 작물의 소수 품종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이렇게 벼만 씹어 먹는 것은 인간을 취약하게 남길 수 있어. 뭐에? 기아와 농업 손실에. 만일 경작이 실패한다면. 벼농사를 졌는데 메뚜기 떼 새끼들이 와서 벼의 90%를 다 처먹고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뭐 하겠어? 인간은 기아에 굶주리게 돼. 맞아? 됐니? 그때 돼서 우리 딴 거 뭐 처먹어야지? 없어. 자, 영국에 우리도 알고 있지? 영국에는 감자가 주된 식물이었는데 감자 병에 걸려서 감자의 그 수확률이 거의 떨어지게 되니까 뭐 했어? 굶어 죽는 새끼들이 생겼잖아. 그치?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문법 보자 이제. 단어는 다 됐지? 문 써줄게. 자, relying on이 뭐야? 이거 동명사 주어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도 돼? To rely on으로 써도 틀리지 않고. 자, 여기 봐. A few 다음에는 항상 A few 다음에는 뭐가 나와? 복수의 명사가 나오고 이럴 때는 해석이 어떻게 돼? 약간의 또는 소수의란 뜻이지. 차이점을 알아야 돼. few는 그렇지만 few 다음에도 복수명사가 나오지만 어가 없으면
거의 뭐뭐 않는이란 부정어로 해석된다는 거 알아두고, 여기서 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여기서 버라이트는 품종으로 해석해야 돼. 품종 됐어? 좀 따라오니? 빠르면 얘기해라. 자, 리브도 5형식 동사야. 리브 MTBFCK라고도 칠해놨지만 시험이 잘 나오진 않아서. 하지만 리브도 명사 다음에 반드시 형용사로 끝나야 돼. 무조건 형용사로 끝나야 되는 거야. 저기에 있는 vulnerable은 무조건 형용사야만 해. 그리고 vulnerable 항상 뒤에 to를 쓰고, 이때 to도 전치사라서 명사 써. 뭐뭐에 취약한, 그런 뜻이야. 자, 마지막에 뭐 체크하면 돼? 수동태함 체크하면 되는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 현재 동사 나왔지? 수동태 체크 안 할게.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 조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 원형 체크해야 돼.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if 다음에, if의 순서가 필요 없어. if로 시작하지 않아도 돼. if가 뒤에 나와도 돼. if 다음에 여기 현재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뭐야? if가 없는 문장에서는 조동사의 현재형 체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정리할 거야. 그러나 경작된, 여기 PP 나왔지? 분사로 PP. 경작하는 작물이 아니라 경작된 작물이다. 그렇지? 경작된 작물에 오직 소수 품종에만 의존하는 것은 인류를 기아와 농업 실패로 할게. 농업 실패에 취약하게 남길 수 있어. 만일 수확이 파괴된다면, 수확이 안 된다면. 제일 중요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화제가 바뀌어. 그러나 소수 품종에 대한 의존성은 인간에게 기아를 유발시킬 수 있다. 위험하다 이거야. 됐네? 이렇게 쓸 수 있지? 굶어 죽을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예를 들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주제가 끝난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번복을 한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내용하면 경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선호하는 식물들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 소수 품종에 의존하는 것은 인간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 간다. 예를 들어서 A million people died over the course of 3 years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because the Irish relied primarily on potatoes and milk to create a nutritionally balanced meal.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자,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영국의 아일랜드의 감자 파동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거지. 일단 해석부터 할게. 예를 들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 오케이? 얼마 뭐 동안? Over the course of 3 years. 3년이라는 과정 동안에. 언제?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 때.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주로 뭐에 의존했기 때문이야? 감자와 우유에 의존했기 때문이야. 뭐 하기 위해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 위해 감자와 우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며, 여기서 우유는 식물이 아니니까 감자에만 의존했다 볼 수 있고, 이 감자가 뭘 상징하는 거야? 뭐에 대한 예시인 거야? 소수 품종에 대한 예시를 들어준 거야. 됐나?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과 단어 같이 볼게. 이 오버란 말도 뭐뭐 동안이란 말이 있지? 오케이? 사실은 얘는 뭐뭐 넘게란 뜻이지. 원래 엄마를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over the course of 3 years는 3년의 과정 넘게, 그냥 3년 넘게 기르는 거야. 오케이? 자, rely on 나왔고
동의사 하나 나왔지? 균형 잡힌, 균형 잡힌 식사에서 이렇게 PP 하나 썼다는 거 빼놓고는 어려운 게 없다. 자, 여기 이제 뭐 들어왔어? 예시가 들어갔고, 예시에는 뭐가 있어? 영국을 할게. 아일랜드 영국이니까 영국의 감자기근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내려와 있어. 한번 빨리 하면 돼요? 아니, 너무 늦었잖아요. 천천히 해도 천천히 해도 지랄이고, 빨리 해도 빨리 해도 지랄이고. 아, 봐봐. 너무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건가? 자, 보자. 봐봐. In order to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cultivated plants, humanity must allow for biodiversity and recognize the potential drawbacks that monocultures or plants can introduce. 이렇게 되죠. 자,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라고 했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symbiotic relationship이야. 왜 하필이면 symbiotic이란 말을 썼을까? 이게 공생의란 뜻인데 물어볼 거야. 자, 해석부터 할게. 자, 경작된 식물과의 공생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인간은 허용해야만 한다. 뭐를? 생물학적 다양성을. 그리고 뭐 해야만 해? 잠재적인 결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어떤 단일, 식물의 단일 경작이 도입할 수 있는,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결점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럼 왜 공생이라는 말을 썼을까? 주연아. 왜 공생이라는 말을 썼어? 지금 공생이라는 말은 같이 산다는 거 아니야, 그지? 서로 서로 윈윈한다는 얘기 아니야? 왜 하필이면 공생이야? 어? 정답. 지금 누구랑 공생하는 거야? 우리 인간만 걔네 식물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종도 계속 멸종되지 않고 유지가 되잖아. 그지? 그 식물 종도 계속 그 종이 멸종이 안 되니까 공생이란 말을 쓴 거야. 그래서 이 단어가 연상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단어야. 빵 끊어놓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른다 이거. 자, 해석하면서 다 됐을 텐데 이거 단일 경작이고. 따라와.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Introduce 뭐야? 여기서는 소개하다가 아니라 도입하다는 뜻이야. 도입하다. 도입하다는 말 뭐니 이거? 지적하면 뭔 소리인지 모를 거 아니야. 도입할 수 있는 단점이 뭐야? 가져오다는 얘기야. 가져오다. 그래서 식물의 단일 경작이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됩니다. 됐나? 됐지? 하나 넘어간다. Planting seeds of all kinds, even if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can ensure the longevity of those plants for generations to come. 요거 봐봐. 요거 봐봐. 다가올 세대를 위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그럼 이 새끼 뭔 거야 이거? 우리한테 친숙한 걸 쓰면 어떻게 쓰면 돼? Future generations 쓰면 된다. Future generations. 미래 세대를 얘기하는 걸 존나 어렵게 쓴 거야. 그러니까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됐어? 자, 온갖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비록 걔네들이 즉각적으로는 유용하거나 이로운 것처럼 보이진 않을지라도 뭘 보장할 수 있다니? 그러한 식물들의 장기 수명을 보장할 수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됐니? 자, 이제 문법이나 이런 거 봅시다. 주어가 플랜팅이야. 플랜팅. 주어가 이거니까 어떻게 써도 되는 거야. To plant로 써도 상관이 없겠지. 됐어? 자, 그 다음 sim 봐봐. sim. sim이라는 동사. sim이라는 동사는 항상 뭐로 끝나야 되는 거야? 형용사로 끝나야 되는데 병렬구조로 묶여있는 것이고. 오케이? 자, ensure 뭐야? 보장하다. longevity는 장수란 뜻이야. 원래 장수.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장기 수명. 된 것 같아. 장, 아 이거 도즈는 뭐예요? 도즈? 어디서 도즈? 도즈 플랜트. 이거? 올 플랜트 뭐예요? 이거 이거. 온갖 종류의 도즈를 쓰라고 한다면 올 카인즈가 되겠죠. 올 카인즈.
all kinds of plants. 자, a balance must be struck between nature's capacity for wildness and human's desire for control. 자, 이거는 외워야 될 단어 나왔어. Strike a balance. 얘는 you strike는 maintain이라고 알고 있어죠. Maintain.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계속 해줘야 돼 저거. 왜냐면 이거 뭐야? 스트라이크 때리다는 뜻이야. 때리다. 균형 때리다만 없으니까 맞추다, 유지시키다는 뜻이 있어.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 뭐와 뭐 사이에 자연의 야생성을 위한 능력과 인간의 통제를 위한 욕구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지막 이 단어도 존나 어려워. 자연의 이 단어 자체가 빈칸으로 나오면 도대체 이게 추론이 가능한 거냐 니네한테. 다시 한번. 자연의 야생성을 위한 수용 능력과 인간의 통제를 위한 욕구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뜬금이 없지? 뜬금이 없어 보여. 자, 인간의 통제를 위한 욕구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식물만 재배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자연의 야생을 위한 능력은 뭐겠냐? 그냥 자연스러운 번식 주기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러한 말로 추론하는 건 상당히 어려우니 빈칸 추론으로 반드시 알고 있는다. 오케이? 자, 결론은 뭐야? 그러니까 이거 다 하면 뭐겠어? 자, 다시. 인간은 소수품종에 대한, 인간은 선호하는 식물을 경작할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소수품종에 대한 의존은 기아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양한 품종을 경작해야 생태계도 아니 자연도 인간도 공생할 수 있다. 중요한 단어는 다양한 품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오케이? 미안 막 써서. 다양한 품종을 경작해야 우리나라면 해야 잘 쓰나? 다양한 품종을 경작해야 자연도 인간도 공존할 수 있다. 또는 공생할 수 있다를 써줘야 돼. 오케이? 이 글의 주제는 위에는 노란색도 이 새끼도 아니야. 여기까지가 도입이야. 결론은 이 새끼야. 다양한 품종 길러야 돼. 이런 얘기야. 그럼 다양한 품종 길러야 돼. 목적이 필요하지. 뭐야? 인간을 위해서도 자연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야. 됐나?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쓴 거네. 됐나? 정리돼? 자, 여기까지 하시고 28분까지 들어오세요. 자, 빨리 들어와봐. 들어와. 야, 몇 개 없다. 됐지? 하나 봐봐.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일반적인 메커니즘 상대성. 자, 가자. Let's go. Relativity works as a general mechanism for the mind in many ways and across the many different areas of life. 이게 되지. 얘는 아까 거보다는 조금 쉬울 것 같아. 일단 상대성이 주제니까. 상대성은 작동한다.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뭐를 위해? 마음을 위해. 어디서?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자, 어크로스를 가로질로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가로질로가 아니라 뭐뭐를 통틀어가 훨씬 더 많아. 해석이. 자, 삶의 많은 다른 영역들을 통틀어 마음을 위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키워드는 삶에서의 상대성. 됐냐? 어, 네. For example, Brian Wansink, the author of Mindless Eating, showed that it can also affect our rest life.
단어부터 보자 그럼. 자, mindless는 뭐야? 네? 뭐요? mindless eating 뭐야? mindless eating. 약간 막좀 그렇지. 맹목적인 식사 또는 무의식적인 식사, 마음 없는 식사 이런 거야. 웨이스트라인은 허리 선입니다. 허리 둘레. 자, 봐. 그다음 여기 접 막 처먹는 거 이제 그게 훨씬 낫네. 접속사야. 예를 들어 마인드리스 이등의 저자인 브라이언 웬싱크는 보여주었다. 뭐를 보여주었어? 그것은 또한 우리의 허리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시간에 키는 말 뭐야? 아닌데요? 라그 티버티야. 그만 좀 얘기하면 안 돼요? 되실래? 사드게 좀 맞아봐야 되냐? 형이 고통. 봐봐. We decide how much to eat not simply not simply as a function of how much food we actually consume but by a comparison to each other. 야, 이 문장 별표잖아. 야, 얘는 좀 해석 좀 시켜봐야겠다. 야, 되나 안 되나? 형의 아픔에 딴지를 거는 새끼 하시켜야지. 함지연 해석해봐. 저 새끼 개기나 개기. 결정한다. 얼마나 먹을지, 얼마나 많은 음식이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는지에 대한 기대에 따라가 아니라 그 비교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거에 비교에 의해서. 자, 봐봐. 요거 때문에 시켜본 거야. Not simply A, but 얘는 이제 뭐랑 동의어야? 온리랑 동의어야. 온리. 얘가 just나 merely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also가 생략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not only, but로 해석이 돼. 여기 A와 B에 들어가는 거 뭐야? 전명구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도 전명구가 들어가야겠지? 됐나? 됐나?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 2번 의문사 to 동사원형을 쓰면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해야 할지가 기본적인 해석법이지. 맞아? 근데 의문사가 문제가 돼. 의문사 지금 봐봐. 어디까지가 의문사야? how는 특이하지. 어디까지가 의문사야? 여기까지. how much까지가 의문사야.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를 계속 해줘야 돼. 알았지? 자, 어차피 나오니까 더 설명하자면 봐봐. How라는 새끼는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어떻게라 했을 때는 거 다 알지. How 다음에 좀 세분화 시킬 거야. How 다음에 부사가 나오면 이 새끼는 어떻게 돼? 얼마나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될 것이고. 봐봐.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 새끼 형용사 뭘 수식해주는 말이야? 명사 수식어잖아, 그지? how 다음에 형용사만 나와도 되지만 뭐도 나와도 돼. 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도 나와도 돼. 오케이? 그래도 똑같이 얼마나 기대는 거야. 자, 이거 어디까지? 바로 뒤로 가면 어디? 여기. 이 새끼가 how much 다음에 어디까지가 의문사야? how much food까지가 의문사야.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됐네? 천천히 읽어봐.
말이 어렵다잉. 말이 어려워. 어렸어. 해석을 해볼게. 그 다음에 너희들이 반드시 눈에 담아야 되는 단어는 이 function이 빈칸으로 나오거나 도대체 이 새끼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새끼가 중요한 거야.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지금 앞에 있는 relativity를 이렇게 쓴 거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먹어야 할지를 결정한다. 뭐뿐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먹어야만 먹을지에 대한 기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음식에 대안이 되는 음식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처먹을지를 결정한다. 비교한다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이 뭐야? 우리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실제 기능적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처먹어야 배부를까에 의해서도 얼마나 많이 먹을지 결정해. 하지만 뭐에 의해서도 비교에 의해서도 결정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이제 우리 베스킨라빈 썰어보는 거면 존나 큰 거, 존나 작은 거, 요만큼 작은 거, 콘, 그지? 비교하는 양의 비교가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항상 볼 때 맨 처음에 아 밥이 아니니까 얼마나 많이 처먹어야 되지? 배부른데? 그럼 뭐야? 이 크기를 비교한다고, 이 크기를. 오케이? 둘이 먹을 거냐, 혼자 먹을 거냐. 아, 혼자 먹기에는 이 새끼는 적은 것 같으니까 이 새끼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 비교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거. 내용이 그런 얘기야. 이렇게 말은 존나 어렵지만. 그래서 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결정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먹는지에 대한 그 기능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대안에 대한 비교에 의해서 양을 결정한다. 됐나? 자, 됐을 것 같고. Say, we have to choose between three burgers in the menu at 8, 10, and 12 ounces. Ounce는 무게를 재는 단위야. 보통 OZ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OZ. 오케이. 몇 그램인지 몰라. 자, 말해보자. 우리가 선택해야만 한다고 가정해보자. 뭐 사이에? 메뉴에 있는 세 개의 햄버거 사이에 선택을 해야만 해. 8온즈, 10온즈, 12온즈 이렇게 있는 그 메뉴에서 세 개의 버거 사이에 선택을 해야만 해. 뭐가 나와? 예시가 나오지? 자, 지금 내용 정리하면 상대성, 삶에서의 상대성이 되게 많아. 그 중에 예시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음식의 양을 선택할 때도 는 상대성, 다시 말해서 비교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자, 됐을 것 같아. 지훈 나의 자, we are likely to pick the 10-ounce burger and be perfectly satisfied at the end of the meal. 자, 봐봐 이제 어떤 얘기인지. 내용 쉬워 얘는. Be likely to 나왔지? Be likely to 뜻이 뭐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10온스짜리 햄버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자, 여기에 걸리는 거 뭐에 걸리는 거야? 저기 앞에 있는 2에 걸리는 거야, 2.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 뭐 할 때? 식사의 마지막에. 아, 배부르다. 하지만 if our options are instead 10, 12, and 14 ounces, we are likely to again to choose the middle one and again feel equally happy and satisfied with the 12-ounce burger at the end of the meal. Even though we ate more, which we did not need in order to get our daily nourishment or in order to feel full.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잘 봐야 돼. 자, 미리 얘기해 줄게. 우리는 10, 12, 14에서 10을 먹어도 우리는 배불러. 12를 먹어도. 10이야, 10이야. 아, 뭐야. 해석해 볼게. 그러니까 양이 많아도, 양이 좀 적어도 배부름을 느끼는데 양이 좀 더 많아도 우리는 배부름을 느낀다는 얘기거든.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대신 10, 12, 14 온수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중간의 것을. 그러면 이번에 12를 선택한 거지? 다시 동등하게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껴. 뭐에? 12온즈의 버거에. 식사의 마지막에. 위에는 10온즈짜리 버거를 먹어서 행복을 했고 아래는 12온즈짜리 버거를 먹어서 행복을 했다 이거야. 똑같은 행복은 똑같다 이거지? 맞아? 비록 우리가 더 많이 처먹었을지라도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처먹어도 똑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왜 많이 처먹었냐는 거야. 왜 많이 처먹었어 지금? 얘는 8, 10, 12 중에 비교해서 아 12면 중간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처먹었는데 똑같이 어떻게 해서 10, 12, 14로 지금 종류를 바꿨을 때는 또 가운데 걸 선택했을 거 아니야. 이온지가 늘었다고 지금.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건 똑같아. 그럼 왜 이걸 선택한 거야? 비교했기 때문에. 됐나? 여기는 왜 조동사의 현재 완료예요? 어디요? 잠깐만. 아, 자 지금 주현이가 말한 건 이거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왜 조동사의 현재형이 안 나왔냐?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 일단 저기 있는 be likely to가 거의 조동사로 쓰이는 거지. 이 새끼가 거의 조동사로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 likely를 썼지. 오케이?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 가정법의 규칙을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그나마 지키는 규칙이 여기가 현재 동사면 적어도 이 새끼는 조동사가 없어도 현재 동사라는 건 현재 동사를 유지는 시켜주자. 그래서 현재면 현재를 유지시켜주자까지는 왔어. 그래서 이 새끼는 앞에 현재니까 뒤에도 어디 있어? 여기는 현재로 유지시켜주자. 이 정도만 지키면 돼. 하지만 문법 문제가 나왔다. 문법 문제가 나왔다. 한국에서 문법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전히 이걸로 지킨다. 오케이? 네, 인스테드가 조동사예요. 인스테드는 대신이란 부사야. 이건 부사야. 아니죠.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신에 instead는 보통 of를 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뭐 대신에가 돼. 근데 instead 혼자 쓰이면 그냥 대신이라는 부사로 쓰이는 거야. 얘는 전치사야. 오케이? 이거 위치 안 문제 맞아요? 위치? 아래서 그걸 또 좀. 앞 문장. 너 멀어. 사실은 두 개가 다 돼. 여기 we need not 다음에 여기에 수셔버가 되잖아, 그지? 맞아? 더 많은 것을 먹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 구체화 시킨다. 그럼 여기서 12온즈를 넣으면 되겠잖아. 12온즈 버거 쓰면 되잖아, 그지? 선행사 이 위치의 선행사는 앞 문장 전체로 봐도 되겠지만 한 단어만 골라라. 이 새끼가 가르치는 거야. 내용 쉬워. 주제 뭐야? 얘는 음식에 대한 얘는 예시야 예시. 이거 예시다. 오케이? 주제는 맨 첫 번째 문장이야. 인간은 삶의 곳곳에서 비교한다. 인간은 삶의 곳곳에서 비교해서 선택한다가 주제야. 됐나? 주제 얘기했다. 또 나중에 지금 내용인지 주제 같은 거 존나 틀리지 말고. 자 마지막 질문이야. 빨리 봐봐. 어? 바로 끝내면 되겠는데요? 됐어.